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오늘 오전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하도 먹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근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강의라?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은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 음식으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음식은 유전자를 변화시켜 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못 생기, 생기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것부터 오늘 시작하죠. 자,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뭐 온도가 유지돼야 된다. 네. 차, 이게 100점짜리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네. 생기가 와야만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그럼 생기가 와서 어떻게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까? 자, 계란을 보면 이 감자가 돼버렸네. 일단 계란이라고 칩시다. 노른자에 계란 노른자 여기 뭐가 있어요? 눈. 눈이라고 부르지만 저게 눈이 아니에요. 저게 나중에 병아리 눈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딱 보면 그 눈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지금 다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꺼져있다고. 꺼져있다고. 그럼 저 눈 안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어요? 뭐 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병아리가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지금 수천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어떤 유전자는 병아리 뇌를 만드는 유전자, 폐를 만드는 유전자, 혈관을 만드는 유전자, 심장을 만드는 유전자, 수천 가지 유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왜 잠들어 있어요? 생기가 안 와서 꺼져 있다고. 그 작동을 안 해. 네. 그러다가 생기가 탁 오면, 생기가 오면, 그때부터 그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아시겠죠? 제일 먼저 생기가 와서 켜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인지 알아요? 네,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유전자를 탁 켜요. 그러면 그 노른자의 흰자의 속에 있는 영양소를 끌어가지고 와서 눈꼽만한 심장을 만들어.
심장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어떻게 발딱발딱 뛰게 해요. 그 뭐가 뛰게 해요? 생기가 없어 뛰게 해요. 생기 안 오면 뛸 수가 없어. 그 발딱발딱 뛸 때, 예. 예. 뛸 때 생기가 들어서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파가 생겨. 그 전파는 그 계란에 전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계란 전기는 어떻게 와요? 그 계란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양소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가 와서?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와서 탁탁탁 뛰게. 뛰게 하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적혈구, 백혈구를 또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커다란 모세혈관을 만들어. 그래서 모세 혈관을 쫙 퍼뜨린. 예. 그러면서 폐도 만들고, 예. 콩팥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병아리가 돼가는 거예요. 총 며칠 걸려요? 예,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요. 생기가 없다면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계란을 방에다가 그냥 실온에다 놔뒀다든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생기가 안 와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생기가 와서 병아리를 안 만들까? 병아리를 생기가 와서 병아리를 만들어도 병아리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려요?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려요. 몇 도가 유지돼야 돼? 38도가 유지돼야 돼. 그래서 엄마 암탉이 품고 엄마 암탉의 체온이 몇 도예요? 38도예요. 그래서 38도라는 즉 자, 생기가 와서 그 노른자 위에 있는 모든 신운을 다 켜고 작동을 시켜서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기가 와야 되는데 그 생기가 오는 조건은 38도라는 온도가 유지될 수 있을 때 와요. 그래서 생기는 뭐를 알아요? 몇 도가 되는지를 계란이 지금 몇 도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38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화기가 38도에 딱 맞춰져 있어. 그러면 38도가 딱 되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어떻게? 그러면서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예. 네. 근데 바깥의 온도가 37도, 36도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온도가 내려오면 생기가 안 와. 왜? 생기를 보내봐야 어떻게? 죽으니까. 그래서 생기를 공급 안 해.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런 생기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하는 것. 즉, 생기가 이 유전자에 와서 유전자를 켜고 작동을 시키게 되는 기본 여건으로서 온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콩, 콩이라는 그를 하나 심었다. 콩도 뭐가 있어요? 눈이. 뭐예요, 눈이? 이것도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콩이 생기가 탁 와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콩나무가 되게 하려면 먼저 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줄기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지가 쳐야 되겠죠.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콩이 열려요.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히죠. 이렇게 되게 하는 유전자가 이 씨 눈에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뿌리 1번, 2번 떡잎 유전자, 3번 줄기, 4번 가지, 5번 잎사귀, 6번 꽃, 7번 열매를 탁 맺게 돼야 돼. 자, 근데 콩은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이 계란보다 더 복잡해. 더 많아. 자, 첫째, 어떻게 해줘야 돼, 계란? 저 콩은. 땅에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는 이유는 흙으로부터 어떻게? 영양소를 받아야 돼. 왜냐면, 콩 하나를, 조그만한 하나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없어요. 여기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이게 뿌리 조금 내고 이거 떡잎 내면 다 사용돼 버려. 근데 이 줄기 올리고 뭐 가지 뻗고 잎사귀 내고 하려면은 땅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흙인 영양소를 흡수해서 올려야 돼. 그럼 계란은 왜 다른 영양소가 필요 없을까? 이 계란 한 개 안에 다 들어있어. 아시겠죠? 자, 콩은 이제 심어야 돼. 영양소가 필요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싹 나요, 안 나요? 싹 안 난다는 말은 생기가 안 온다. 생기가 안 와. 왜 생기 안 오죠? 물이 안 오니까. 그렇죠? 물이 있어야 생기가 오지. 그렇죠? 그럼, 계란은 왜 물 안 줘도 돼요? 이 안에 물 다, 수분 충분히 있어. 자, 그 다음에 물. 자, 영양, 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네? 공기가 있어야 돼요. 자, 물은 자 영양은 우리가 nutrition N이라고 물은 water W, 공기는 물.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 그렇죠? 햇빛이 필요해. 햇빛이 필요해.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
이 영양소와 물과 햇빛이 다 어떻게 와야 돼요? 아주 적당히 주어져야 돼. 영양소가 너무 많이 주어져도 막 비료가 좋은 게 있다고 막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해. 이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 공기는 air. 그러면 이 계란은 공기가 없어요. 하 네? 여기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공기까지도 다 넣어놨다니까 계란 한 개 속에. 네. 그러니까 병아리가 숨쉬기 시작해서 계란을 뚫고 빵꾸만 딱 내면 더 이상 공기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빵꾸 내기 전까지 필요한 공기를 공기 주머니에 딱 넣어.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콩, 식물은 뭐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온도만 주면 돼. 이거를 기본 여건이라 그래. 근데 이 콩은 기본 여건이 뭐예요? 예, 영양소. 물, 햇빛.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다, 이거예요. 씻고 물 줬어. 물 주고, 캄캄한 벽장 안에 그 화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콩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 생기가 안 와. 그래서 생기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된 있는지 잘 뭐요? 다 알아. 알아요. 근데 계란에도 38도를 유지해 줘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엄마가 품고 있어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생기 안 온 건 썩어요. 왜 생기가 안 올까? 무정란이기 때문에 생기가 안 나요. 예. 네. 그러면, 아무리 계란 전문가, 병아리 전문가라도, 계란을 딱 보고, 요거는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구별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응.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란 깨야 돼. 깨가지고,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보면, 엄마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아빠 유전자가 어떻게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현미경이 필요 없어. 겉에서 봐도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딱 알고, 무정란에는 생기를 안 보내. 그러면 썩어. 그래서 왜 썩었냐고 깨보면 무정란이. 그러니까 이거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 유전자를 기똥차게 작동을 시키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식물은, 이 식물들은 기본 여건이 뭐예요? 아,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너무 정신없이 처먹어도 생기가 잘 오게 안 오게 안 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도 너무 욕심을 내서 과하게 뿌렸다. 그게 다 절제가 안 됐다.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생기가 안 와가지고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보면 식물은 기본 여건이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대로 하면 누스타야. 그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돼. 예. 네. 자, 동물은 뭐가 필요해요? 아, 운동이 필요하게, 운동. 운동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생기는 기본적으로 다 와야 되는 거. 운동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예. 네. 운동을 하고 나면 휴식이 필요해. 그렇죠? 그 휴식을 rest. 그래서 동물들은, 자, 운동은 exercise. 동물들은 new star만 하면 돼. 사람은, 자, 사람은, 그래서 동물에게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동물에게는 동물들이, 동물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곱 가지 기본 여건입니다. 식물들은 다섯 가지만 있습니다. 누스타. 사람은 한 가지 여건이 더 필요해요. 뭐예요? 신뢰라는 여건입니다. 네. 신뢰. 신뢰를 trust라고 그래. trust. 네. 신뢰. 네. 그, 이거 뭐냐면, 식물이나 동물들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능력으로는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개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일곱 가지, 휴식까지, 요까지만 지켜주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냥 주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나는 무신론자야 할 수도 있어. 그것은 각자의 어떻게 선택에 하나님이 맡겨 두셨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라고 내가 신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선택하여 받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네?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좀 명답을 하신 분입니다.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잡생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나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잡신들이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쳐들어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잡념이란 것은 잡신들이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걸 얘들이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아들였을지라도 성령을 보내서 정신님을 보내서 쫓아내 주십시오. 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이라든가 강의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은 잡념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돈을 몇 배로 불리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자꾸 멀어지면서 그 유혹을, 유혹의 잡념을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산에 계셨던 분인데 아주 뉴 스타트 결과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 이분이, 야, 내가, 이거 지금, 뉴 스타트 한다고, 이게 돈벌이를 못하니까, 주식 투자도 좀 하자. 하다가 이게 그냥, 잘못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주식입니다. 톡 떴어. 그러니까 코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일수록 그런 유혹이 어떻게 이 잡신들이 그런 유혹을 강하게 줘가지고 결국은 재발도 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필요한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이 영양인데. 이것이 유전자를 켜주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영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으로 암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생기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생기로서 꺼진 유전자들을 켜줘서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그러신 것이지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은 생기가 유전자에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여건이다. 여건.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식이요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요법은 생기요법이지 식이요법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식이요법이라는 개념에 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 끝나고 바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뭐 미국 산에 가면요 인삼이 세벨리스입니다. 산삼이 아무도 안 박아요. 그걸 써서 어떻게 먹냐? 그 몸이 좋은 거라 그러면 아이고. 하여튼 미국 가면 몸에 좋은 거란 건 없어요. 아시겠죠?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지. 기본 여건으로서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이 중요하지. 음식이 병을 고친다는 개념이 미국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로 생겼고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적 은혜로서의 생기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렇죠? 말씀 속에 있는 이 생기를 무시하고 자꾸 무슨 상황 버섯이니 뭐 이 버섯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고 이런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상 숭배 기질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막 하나님 그 사랑, 생기에 집중하고 있지. 자꾸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 할 일 없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오직 무엇에만 집중해달라? 생기에만. 집중해달라라는 부탁이죠. 자,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결국 생기를 충분히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좋은 거 찾아요. 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 팔라 그러고 돈 벌라 그러고 그래 자꾸 이게 좋다 이게 그러면. 생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더라 뭐 이래서 그러면 뉴스타트는 어떻게? 물 건너 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해도 안 낫더라는 사람은 결국 생기를 어떻게?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안 낫는 사람 있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전자 안 켜지죠. 그러면 안 낫는 거죠. 그 아무리 좋은 거 좋다고 먹어봐야 그게 생기예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하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듣고 박수치고 함성 지르고 다 해놓고, 뭐가 좋은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걸 먹고, 어떻게?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런 걸 먹고 난 사람이 있거든. 응. 이제 강아지 구충제도 지금 이제 한물 갔는데, 그렇죠? 응. 왜 강아지 구충제가 난리를 쳤어요? 난 사람이 있다고. 왜 난 사람이 있을까? 자, 요거 하나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절대로 낫지 않을 것을 먹고도 난 사람이 있어요. 자, 제일 쉬운 거는 뇌요법이란 겁니다. 뇌요법. 자기 자신의 뭐예요? 오줌을 마시고 병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학적으로는 안 나요. 왜 안 나요? 소변이란 게 뭔데? 일로 나오는 소변이 뭐예요? 노폐물이에요. 우리 몸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기 때문에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줌이란 건 배설물이야. 그 배설물이 배설이 안 되면은 무슨 증에 걸려요? 뇌독증에 걸려요. 소변이 배설이 안 되고 있으면 소변 속에 있는 뇌독, 그 독성 물질을 우리 몸이 다시. 그래서 소변을 마시면 그거는 소변 속에 있는 뇌독을 어떻게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병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기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변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좋다. 소변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소변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다면 그건 본래 어디 있던 거요? 본래 몸 안에 피 속에 녹아 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소변이라는 것은 피를 걸러낸 것이니까. 그럼 소변에 있었다는 것은 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마시면 그 소변 속에 있는 뭔가 좋은 것이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피 속으로 또 들어가요. 흡수되면. 근데 참 이상하지 않느냐? 그게 피 속에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그게 소변으로 나왔는데. 소변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게 본래 피 속에 있었는데 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냐? 그렇죠? 피 속에 그게 본래부터 있었다면 뭐예요? 나기 전에 병 나야지. 그런데 한번 나왔다가 그렇죠. 나왔다가 나왔다가 마셨다. 그 이건 본래 어디 있던 거요? 몸 안에 있던 거야. 그걸 다시 마시면 병 나. 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왔다가 병이 나왔다라면 그 몸속에 있던 게 병이 병을 낳은 게 아니라 컵에 뭔가 좋은 게 묻어 있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냐? 응?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래서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어. 사실 깊이 생각을 하면 안 속아요. 그런데 아주 속기 쉬워요. 무당이 구슬 하면 병이 나야 안 나요? 낳는 사람 있으니까 아직도 병 남은 구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응? 왜 그럴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시는 분이 다 알아채야 되는데, 예,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 것 같아, 그죠? 똑똑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 굿을 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것을 비도. 오줌을 먹으면 뭐요? 나. 그럼 그 믿음으로 낫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낫게 됐을까? 그 믿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짓을 믿게, 옳다고 믿게 하는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왕령이 준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믿게 하는 믿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라는 남자로 해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은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하도 믿어라 믿어라, 그래도 그걸 어째 믿냐 말이야. 너희들은 믿는다는데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금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땅이 평평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 살짜리가 아무리 봐도 땅이 평평해.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둥글대. 그래서 둥근가 싶어서 아무리 멀리 가봐도 안 둥글어. 자, 멀리 가가지고 뒤를 돌아봐도 계속 뭐요? 평평해. 못 믿어요. 어떻게 못 믿어요? 어떻게 하면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해줄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네 살짜리로 하여금 지구는 둥글다고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대학 교수다. 응? 아빠가 대학 교수고 그 아빠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아빠는 가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아빠, 우리 아빠가 거짓말 할 리가 없어. 그 아빠한테 하루는 이 네 살짜리 아들이 물어봤어. 아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 진짜냐? 그래서 아빠가 뭐예요? 그럼 지구는 둥근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이 네 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아무리 평평해도 어떻게 우리 아빠가 둥글다고 하니 둥글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저도 저는 그 제가 왜 안 믿었는지를 잘 알아요. 믿을 수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 아니 누가 뭐 나를 위해서 죽어 달라 그랬나 뭐 부탁을 했나 왜 지가 와가지고 믿을 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야 돼? 하나님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야 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선물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여러분, 성령이 안 주시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뭘? 그래, 하나님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럼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요? 다 내다보고 착한 놈은 어떻게? 천국 보내고 나쁜 놈은 뭐예요? 지옥 보낸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 안 와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우리들 내 자신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하고 어떻게?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착해야 보내지. 안 착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빠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빠.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고. 그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맞아. 그래서 아빠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는 거죠. 아직도 지구가 둥근 거는 못 봤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복음이야. 그거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안 믿기잖아요. 그거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경상도 말로 하면요. 희떡 뒤집어집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내가 나 같은 놈이 내가 나를 보면 아주 속에 나쁜 생각도 많아. 그렇죠? 아니 이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를 믿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너요. 받아들이신다.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희떡 뒤집어진 거지. 그럼 뭐, 뭐, 뭐과 같을까? 복권
10억짜리 뭐요? 당첨! 와! 하는데 그거 그런 것과 같은 놀라운 와 그렇구나 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와 내가 영생을 뭐요 가지고 어저께 우리 임영일 씨가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와 내 말을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예정이고가 아니고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내가? 우리 임영일 씨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봐도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기가 뭐예요? 힘든 사람처럼. 근데 나도 믿으면 영생을 뭐요? 그게 대박난 거야.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 방금 들어오네. 집에서 마누라, 아들, 딸, 아빠 왔다. 그럼 뭐요? 슬슬겨. 이제는 집에 가면, 옛날에는, 임영일 씨 마누라가, 여보, 물 한 잔 갖고 와. 그럼, 뭐? 이제는 물도 떠다 주고, 선생님 신부름꾼이 돼버렸대. 발도 씻어줄래면 씻어줄인데.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착하게 산 일도 없는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그런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싶은 거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변해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조사 탁 해보고 요 자식은 변했구나 천국 그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나를 어떻게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내가 믿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안 믿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내가 믿을 수가 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던 이상구도 그 지독히 안 믿던 우리 큰딸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면 그렇게 안 믿던 안 믿어지던 것이 이야 정말 그러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미 어떻게 됐구나. 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구나라고 할 때 생기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저는 이 뭐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초청 받아 온 세계 다 돌아다녔어요. 가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참 근데.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이 특히 설악산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놀랍게 아름다운 곳이 한 몇 군데 있어요. 이제 노르웨이, 그럼 뉴질랜드. 가면 정말 그 동네는 놀라워요. 여기도 우리 천불동 계곡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죠. 근데 거기 이제 뉴질랜드에 밀포드 트랙이라는 그 등산로가 있는데 그게 4박 5일짜리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등산을 트래킹을 하면 4박 5일 트래킹을 하면 산에서 자야 되니까 주로 텐트 치고 뭐 이러고 자야 되니까 장비가 뭐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거운 걸 뭐 20kg, 30kg짜리를 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등산 전문가들이죠. 근데 이제 좀 편안하게 그 4박 5일짜리를 갈 수 있도록, 숙소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텐트 안 쳐도 되도록. 그래서 식당도 탁 있고, 음식도 어떻게 헬리콥터로 날라가지고, 탁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비싸, 이게. 전 코스.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한번 갔다 오려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에 우리 돈 잘 버는 동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제 남편이지. 제가 이제 거기를 참 한번 갔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하니까 이제 어느 날 동서가 형님 제가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는데 쏘겠습니다. 그래 좋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며칠 후에 카톡이 탁 왔어. 여행사에서 카톡이 온 거예요. 이상구님과 이은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총 여행 경비 뭐 1200만 원인가 뭐 1500만 원인가가 완불되었습니다. 대박이 아니야. 이야! 원불됐대, 이제. 원불됐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너는 천국 가게 뭐요? 되어 있다라고 보장을 했다, 이마,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날까, 안 날까? 생기 넘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믿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려면 이제 4박 5일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걸어야 돼요. 그 체력적으로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체력 단련을 어떻게 좀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체력 단련 하는데 이제 그 배낭에다가 돌을 넣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신나요 안 나요? 신나요. 여러분 힘들어도 신나게 체력 단련을 하려면 그것이 완불되고 보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힘들어도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체력 단련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거기 가려면 체력이 기본 체력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그 동서는 막 마라톤 하고 체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체력 단련도 안 됐는데 완불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우리에게 맞는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하는 말을 우리 기본적으로 맞춰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형님, 그동안 체력 단련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출발 한 달 전에 체력 검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통과가 되면 그때 완불하도록 하죠. 그럼 신나요 안 나요? 맨날 체력 단련 하나 돌 지고 가는 게 아야 이 너무 힘들다 때려쳐라. 그렇죠? 보장이 되어 있으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보장되어 있잖아. 고맙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뭐예요?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네가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면 넘어지면 손만 내밀어라. 내가 어떻게 또 잡아준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거를 믿으라 이 말이야. 믿을만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도록 꼬시는 데는 제가 선수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딱 정신을 딱 차려서 보면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체력 검정을 해보고, 완불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끝으로 외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 용어로도 되는 단어를 썼어요. 완불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완불. 그래서 이 완불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기가 넘쳐 안 넘쳐요? 안 넘쳐. 그러면 체력 단련을 할 수가 없어. 생기가 안 넘치면.
그래서 여러분 아, 그 이거 뭐 소변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었네. 그 소변 끝나고 잠깐.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소변 먹고도 병이 날 수 있다는 말을. 자, 이게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났어. 그렇죠?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어. 왜? 왜 꺼졌어요? 생기가 오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는데, 이 생기를 어떻게? 누가 막았어? 내가 또는 악령이 잡신놈들이 막았어. 그 생기가 오다가 어떻게? 막혔어. 그래서 유전자 꺼졌어. 자, 어떻게 되면 생기를 받을 수 있어? 이놈이 누구요? 악령이에요. 악령이 어떻게 해주면 돼? 피해주면 돼. 그러면 생기가 나에게 딱 막혔는데 피해주면 어떻게? 생기가 탁 하면 유전자가 커져서 병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변을 마시면 병이 났는다. 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거짓말을 믿게 한 영이 무슨 영이요? 거짓의 영,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거짓말을 믿게 하고 환자가 그것을 믿으면 환자가 뭐 그 뇌요법 책 보면 뭐 헨리 키신저도 소변 마시고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 환자가 그것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공짜야. 여기서 공짜로 나오는 거야. 그죠? 와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 이 환자는 그걸 확실히 믿어. 그 믿게 한 것이 바로 어느 놈이요? 이 놈이라니까 악령. 응?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걸 마실 때 어떻게 할까? 악령이 비켜줘. 그러면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유전자 켜져서 피.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오줌을 마신 사람은 생기가 들어와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줌이 내 암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생기, 하나님을 생기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오줌이라는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령은 쫓겨나간 게 아니고 누가 스스로 나간 거니까 악령 스스로가 나가준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뭐예요?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유전자 또 꺼지죠. 그러면 또 오줌 마시지? 그럼 또 비켜. 아. 근데 좀 이따가 어떻게? 또 들어. 이번에는 양령이 안 나가. 그러면, 아, 이게 오줌 효과가 없어진 모양이다. 이래서 다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악령이 이룩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생기를 어떻게 의지하지 못해.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뉴스타트 가볼락 했는데 오줌 말 듣고 뉴스타트 안 오고 이거 마셨을 때 악령 측에서 볼 땐 이 사람이 뉴스타트 가면 큰일 나, 큰일이야. 그래서 악령이 비켜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 보이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이게 다 영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영적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 오줌 같은 거 마시고 병이 났다는 것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고 무슨 뭐예요? 그게 다 허상이다. 배경에 영적 세력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속지를 뭐예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낫다. 그게 생기를 받은 게 아니면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줌 마시고도 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똥쑥을 먹고도 난 사람이 있고 산삼을 먹어도 난 사람이 있고 각종 그래서 이 그런 거 여러분은 이제는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또 누가 와서 그런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깜빡 쏘아서 먹어봐도 여러분은 안 낫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이미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은 100%는 못 믿어. 그러니까 뭐 한 50% 믿고 뭐 봐야 낫나 그게. 그렇게 속았다. 돈만 썼다. 뭐 이래. 그래서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뉴스타트 교육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누가 아무리 가문이슬로 속여도 그거 이제 사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낫는 게 있다면은 저부터 먼저 먹죠. 그렇죠? 그리고 저부터 먼저 먹을 뿐만 아니라 저쪽 그 저기 소파 있는 저기다가 가게를 하나 내야죠. 도매금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시중 가격보다 25% DC해서 팔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짭짤하게 수입이 뭐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게 생기거든 이상구 박사는 맛이 간 줄 아십시오. 아시겠죠? 가게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무리 생기라고 떠들어 봐봐야 생기보다 가게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입은 더 많은 수입은 창출할 수 없더라도 결국은 수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 중요성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거를 비싸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무나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쉽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만 먹게 해놓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제가 증명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여러분 유전자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생기 아닙니까?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입니까? 공짜야. 이 생기가 완전히 딱 끊어지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생기. 여러분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자, 그래서 제 첫 번째로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야. 공기 딱 없으면 뭐예요? 5분 만에 죽어요. 그만큼 공기가 건강에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물이야. 물을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공급되게 하나님이 해놨는데 이 물은 요즘 값이 좀 비싸졌어. 왜요? 우리가 공짜 물을 다 오염시켜놔버렸대. 지하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뭐 값이 나가는 것처럼 됐지만. 그래서 뉴스타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짜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공기, 물, 생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꽉 굳혀야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공짜가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쌀수록 그것은 어떻게 가짜라는 것을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100년근짜리 산삼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뭐 1억이 된다는데 그건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고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그거 안 먹어도 아직도 살아 있네요. 뭐 그게 좋은 게 뭐요? 아니라서 그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면 제일 이 잡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뭐라 그러냐면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없네? 뭐 먹는 거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특별한 거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없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가장 흔하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특별하지 않게 구하기 힘들지 않게 비싸지 않게 해 두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하는 거 먹는 거 없어요. 일부러 좋다 그러면 저 안 먹어요. 아시겠죠? 왜? 생기에 대한 생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뭔가 좋다. 뭐 이것도 뭐 또 먹기 시작하면 괜히 그쪽으로 어떻게 내가 의지를 더 많이 하면 생기에 대한 그 믿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악령들이 넣어주는 이런 잡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자꾸 서서히 나도 모르게 꺼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점점 없어지고 그 이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것이 자꾸 악령들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불안증과 그런 두려움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셔서 잡으시는 거 이 정도면 뭐예요? 충분히 모든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고 저도 맨날 이거 먹어요. 뭐 방구석에 와 보세요. 뭐 좋은 거 있냐? 근데 꼭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의를 해도 집에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 추석 때 뭐 이렇게 되면 뭐 홍삼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요. 비타민 그런 거 없어. 응? 뭐, 참. 그거 참 버릴라 그러면 참, 참 미안해요. 응.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고하는데 나중에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봐야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제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